이게 이제 피나무, 철피나무인데 이것도 이제 벌 시간 날 때 벌통을 만드는 겁니다. 여기는 이제 껍질을 까지 않은 상태. 이건 지금 깐 거. 여기가 이제 벌통을 만드는 건데, 뭐 반제품도 있고 완제품도 있고, 요건 이제 강아지 집, 고양이 집을 만들어 봤어요. 이런 벌통도 있고, 이런 벌통. 요건 이제 완제품입니다. 다 된 거예요. 한 300개 만들었어요. 지난 겨울에. 요런 거는 이제 좀 큰 거. 큰 벌통. 요거는 아직 만든지 못한 거. 요거 시험 날 때, 뭐 장마철이나 이럴 때 만들 거예요. 너 어디 갔다 와서? 응? 집 지켜야지. 여기도 뭐 다단형 도종 벌통. 예. 여기도 뭐 한 천 개 됩니다. 이 팔아야 되는데, 바빠서 팔 새가 없어요. 이런 것도 이제, 이렇게 되는 거죠. 속이 이렇게 다 펴 있는 거예요.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, 이빨이 딱 맞아야 된다는 거죠. 틈이 없어야 돼요. 요건 피나무. 요건 소나무. 요거는 잣나무. 요거는 버드나무. 이거는 피나무. 짠! 두 개 같지만 이게 한 개예요. 한 개. 피나무. 이렇게 두 개짜리, 한 개짜리. 이거는 낙엽성. 낙엽성이 상당히 좋아요. 만들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데, 이것도 중요한 거. 이게 틈이 없어야 된다는 거. 짠! 이따 맞아야 돼요. 여기도 벌통. 벌통입니다. 아, 이런 거, 하얀 거는 이 벌통이 깨져요. 깨지기 때문에 깨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일라 그 밴드로 이렇게 묶고 여기다가 이제 수성 페인트로 코팅을 했어요. 이렇게도 해봤습니다.